현대그룹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내인 변중성 여사는 살아생전 조용한 내조와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변중성 여사의 고향은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이고 1921년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7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남편인 정주영 회장과는 변중성 여사와 한 동네에 살던 정주영 회장의 넷째 숙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당시 15살이던 변중성 여사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938년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나이가 너무 어리고 시동생 많은 가난한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정주영 회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변중성 여사의 큰오빠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며 어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변중성 여사가 결혼하여 서울로 올라간 뒤로 친정이 강원도에서 함경도로 이사를 갔는데 분단이 되면서 친정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친정에 가고 싶다는 부인에게 돈 벌어 가자고 밤낮 달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처음 살았던 신혼집이 서울에서도 산동네 허름한 판잣집이었고 남편의 사업도 굴곡이 많아 힘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쌀가게 배달일을 하다가 본인의 쌀가게를 차리고 자리를 잡을 때쯤 쌀의 자유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이후에 자동차 수리공장을 다시 차렸는데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나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살아생전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해 아내 변중성 여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늘 통바지 차림에 무뚝뚝하지만 60년을 한결같이 평생 변함이 없는 점들을 존경한다. 존경하고 인정할 점이 없다면 사랑도 할 수 없다. 내가 돈을 번 것도 모두 아내 덕택으로 아내를 보면 현명한 내조는 조용한 내조라는 사실을 알았다. 평생 폐물 하나 가진 적 없고 화장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저 알뜰하게 간수하는 것은 재봉틀 한 대와 장독대의 장항아리들 뿐이다. 정주영 회장은 임원들과의 모임에서도 변중성 여사에게 절을 하라고 시키고는 자신도 솔선수범하여 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변중성 여사의 검소한 생활은 곳곳에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평소 단골로 다녔던 청과물 시장에서는 인심 좋게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와서 과일과 채소를 대량으로 사서는 용달차에 싣고 운전사 옆자리에 타고 사라졌는데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현대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녀의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앞으로도 차가 한 대 있지만 시장을 봐서 용달차를 타고 돌아오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차림이라 복조리 장사가 조리값을 받으러 집에 방문하였다가 변중성 여사에게 사모님 안 계시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변중성 여사는 끼니 걱정을 하던 시절에도 거지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고 마음이 약해서 물건값도 잘 못 깎아서 부산 피난 시절 거리에서 포도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손님이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니 이익은커녕 미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벌가 아내임을 드러내지 않고 1년에 설과 추석 전후로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아원 방문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며느리들에게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겸손해야 하며 남의 눈에 띄는 일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고 매년 새해에는 한복을 한 벌씩 지어 입히는 자상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공식적인 자식만 8남 3녀인데 장남 정몽필은 본처인 변중성 여사가 시집을 와보니 이미 태어나 있었고 변중성 여사는 차남 몽구, 3남 몽근, 장녀 경희, 4남 몽우, 5남 몽원 다섯을 낳았으며 6남 몽준부터 7남 몽윤, 8남 몽일은 모두 외부에서 데리고 온 자식으로 생모가 각자 다르지만 태어나자마자 모두 호적에 올려줬고 첩의 자식으로서 서름을 받지 않게 키웠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정주영 회장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며 둘째는 자기 자식 숫자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건강하던 변중성 여사는 맏아들 몽필 씨가 1982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충격으로 건강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1990년에는 사남인 몽우 씨마저 자살로 생을 마치자 더는 버틸 힘을 잃었는지 이듬해 병원에 입원해 임종할 때까지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중성 여사는 2007년 8월 17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